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8월 5일 두 번째 영상인데요. 오지랖도 분수껏 하라라는 말이 있죠. 오지랖 부리다 저승 간다라는 말이 이준석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이준석, 네 일이나 제대로 해라라는 말을 하고픈데요. 선거법 위반 불송치 결정에 뿌리 난 민주당이 검찰에 바로 고발을 했습니다. 조금 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니까 많은 분들께서 불만을 표해 주셨는데 한번더 기다려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빼박인 성상남 무고죄가 있죠.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빼박인 것은요, 하버드 학력 사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을 넘는다고 해도 더큰 태산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10년을 넘게 지금까지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하버드 학력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금배지 세상에 숨어서 애써 모른 척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살 얼음판을 걷고 있을 겁니다. 언제 언론이 받아서 크게 터트릴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삶이 삶이 아닐 것 같은데요. 하버드 학력은 사기입니다. 2024년 7월에 바꾼 본인의 네이버 프로필로도 드러났죠. 그 네이버 프로필조차도 사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지 대가리도 못 깎는 놈이 팀원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이 불가능해져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지원에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런 사람 믿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인지도 쌓기에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만 아셨으면 합니다. 한편 이준석이 지역구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 단체 채팅방에 깜짝 참여한 것을 두고 뭐 후속 조치 차원이다라고 올려치기 하는데 이게 바로 척의 정치입니다. 청렴한 척, 하는 척, 잘난 척, 아는 척, 성상납 안한 척. 이게 바로 척의 정치죠. 결과치는 없을 겁니다. 팀원 위메프 피해자들도 피해자들이지만 국민 세금을 돌려놓고 어디든 설치기 바랍니다. 개혁신당의 이념 성향, 정치적 지향과는 전혀 무관하게 합당을 하고 나서 받은 돈 6억 7천만 원 손을 댄 사실이 드러났죠. 총선 기간에 정당 국고 보조금 지급 기한 하루 전에 6월 15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로 제명된 무소속 비례대표 양정숙을 영입하면서 내석 때 받는 금액 20배 이상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개혁신당이 받은 국민 세금은요, 6억 6,653만 9천 원입니다. 6억 6천만 원이 아니라 6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죠. 당연하게도 꼼수 합당, 꼼수 영입으로 국민 세금을 챙겼다라는 비판이 쇄도했죠. 돈 문제, 당내에서 허덕이는 돈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합당 파기하고 내석으로 다시 줄었습니다. 이낙연계 축출은 돈을 받고 난 뒤에 했다라는 거죠.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비판 여론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 20일날에 경상보조금 6억 원을 반납하겠다. 해당 자금에 대한 지출은 전액 동결해 나중에 공개하겠다. 동결이란 말은 안 쓰는 거예요. 이동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규정 미비라고 한다면 규정을 입법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중앙선관위도 현행법상 반환이 불가하다라고 했죠. 정당이 해산하거나 등록 취소가 됐을 때만 반환할 수 있다라고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하겠다라고 버틴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개혁신당은요, 정당 보조금 자진 반환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공동 발의자를 구하지 못해서 뭐 의안으로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내용도 자세하게 보면 보조금 반환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웃음이 납니다. 뒷부분에 호소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동결하겠다라고 했던 경상 보조금 중에 일부를 총선 기간 여론조사에 썼다는 사실이 회계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30%를 정책 연구에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준석 입에서 보조금 총액을 동결하겠다는 말은 항상 지켰다. 어쩔 수 없이 쓴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인 만큼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계정에서 동결하고 있다. 얘는 동결이란 자체를 중국어 1등 했다라면서 동결이란 자체를 모르는 건지, 암튼 뭐 국어가 거의 138명 중에 100등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 앞뒤 서술 자체가 안 되는 건지, 동결을 한다라면 손도 안 대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말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동결하겠다라는 말은 항상 지켰다. 그런데 썼잖아.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보조금 먹튀 논란에 대해서는 그냥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말장난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뭐 동결한 의지는 있다, 동결했는데 쓰지 않았다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에 공감을 못 얻는 이유는요. 개혁이라는 이름 걸고 새로움이라는 정당이라 하면서 뭐 젊다는 게 뭡니까? 이런 현수막도 걸었죠. 두려움 없이 개혁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 국고보조금을 위해서 떴다방식 이합집산 한 데에다가 돈 받자마자 뭐 먹튀 하는 것.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보조금 입금되자마자 당 내에서 분위기 바뀌고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이낙연계 축출을 위해서 움직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기억이 납니다. 김종민 최고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상 김종인 데려오기 위해서 이낙연을 지워버리는 의도로 비민주적인 안건을 강행했다. 이준석이 통합하기를 계획하고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6억 6,600 54만 9천 원을 받은 것 당연히 국민들이 보기에 부당한 자금 집행이 될 것이라고 본다. 국고 환수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고 일종의 대국민 사기에 해당하는데 절대 있을 수는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 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뻔뻔하죠. 진짜 이준석 뻔뻔합니다. 정말 2월 20일에 국회 소통관에서 반납할 거다. 동결할 거고 기부금 등 즉각 지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 입장에선 해당 금액 정당 회수 회계는 10원 단위까지 기록에 남게 돼 있다. 전액 동결하고 공개하겠다. 그러면서 동결 분명히 했던 게 기부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개혁신당 정책위였죠. 김용남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어디 정말 믿을만하고 잘 사용해 주실 단체나 이런데 기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건 마치 국민들에게 투명하다 우리는 이거를 돈을 받기 위해서 모였다 떴다 방식에 모였다가 해체한 정당이 아니다 라는 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힘썼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때 당시에 허은아가 대변인이었죠.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을 다시 나라에 반납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비용 자체를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법안이 되면 통과하고 바로 반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총선 기간 동안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당대표 선거에서 허은아가 마치 동결하고 자금을 쓰지 않은 것처럼 내부 고발자에게 더 큰 소리로 윽박 지르는 경우이기도 했었죠. 표면적으로 보조금 반납 또는 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이미지를 맞춰가기도 했었죠. 그때 당시에 뭐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국회의원 정보 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다라는 말이에요. 뭐 10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내용 안에 뭐가 있냐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또한 위성정당을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다라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보조금 먹튀, 꼼수 야합 이거는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막 제안하는 척은 했지만 결국은 물귀신 작전이죠. 다른 정당들도 돈 다 뱉어낼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이 누구도 함께 이름을 올릴 수 없는 거죠. 처음부터 수용이 불가한 주장을 계속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왔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기부에 대한 대안도 사실 이 부분 같고 한동훈 그때 비상대책위원장이랑 굉장히 썰전이 오갔었는데요.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는 게 맞다라고 한동훈이 그때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했고요. 제도가 없으니까 반납 안 한다. 제도가 없지 않다. 성의 있고 진정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 당비를 모아 6억 6천만 원 상당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도 했죠.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에 자진 해산할 경우 국고 반납되는 방법도 있다. 해산한 후에 재창당하면 된다 까지도 제안을 했는데 결국 의지의 문제죠. 안 했습니다. 이준석은요.
기부할 의사가 진짜 있었다라고 하면 뭐 동결, 뭐 개정, 법 반환 이런 말 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기부하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부를 안 하겠다, 이 돈이 필요했다, 이 돈을 쓰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때 반납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정당을 해산하고 재창당하라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한다 라면서 한동훈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중앙선관위원회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같은 제안으로 개혁신당에 조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무시한 거죠, 뭐, 무시한 거.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준석이 만일에 이 보조금 먹튀 논란에 대해서 진짜 기부를 했다라고 하면 이준석이라는 인물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갔었을 겁니다. 아마 이준석의 그 성상납 이미지 이런 부분, 하버드 학력 사기 이거 다 제끼고 오 괜찮네 이렇게 이미지 호감도가 제고됐을 수도 있는데 뭐 정당 지지율도 올라갔겠죠. 그런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내 귀에 캔디, 내 눈앞에 돈이죠. 개혁신당은 이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그 박성민 정치 컨설팅에게 이준석이 어떤 지역으로 나가면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정치 컨설팅을 받았다. 2억 5천만 원 지급을 하기로 약속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돌았을 때도 그 박성민 정치 컨설팅이 뭐 개혁신당과 컨설팅 맺고 돈 받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선을 긋기도 했었죠. 그러나 6억 6,654만 뭐 몇천 원 중에서 2억 96만 원을 산하정책연구소인 HK연구원에 내줬다. 이게 개혁신당에서 뚝뚝서 다른 데 돈을 낸 게 아니고 개혁신당 안에서 정책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 개혁신당 안에서 정책연구소를 만든 거기다가 돈을 줬고 여기서 여론 업체에다가 1억 6,555만 원을 여론조사 기관에게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차액이 한 4천만 원 정도가 남거든요. 그럼 4천만 원은 이 정책연구소에서 썼다는 거고 뭐 1억 얼마 6천만 원 정도를 그 여론조사에 지출했다는 것도 사실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게 보조금 가지고 장난을 쳤다라고 한 거고 계속 뭐 1원도 안 쓰고 반납하겠다 라고 했던 거 한 푼도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은 그냥 다 거짓말, 성상납 받지 않았다가 아니라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그냥 헛소리로 빙빙빙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0%는 정책 연구에 의무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썼다. 그런데 법안도 재발의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게 10%는 시도당에 배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5%는 청년 정치 발전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10%, 5%는 규정 안 듣고 30%만 그 규정에 맞게끔 썼다.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한동훈 식이죠. 사적 통로, 공적 통로를 그때 맞춰서 평가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하는 주장들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을 안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질의를 좀 하죠. 해당 질문에 대해서 보조금 6억 6천만 원 전액 반납하겠다라고 해놓고서는 왜 안 했냐라는 이 질문에 뭐라고 했냐면 의원실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국고보조금 관련 내용을 수십 차례 언론에 이야기를 했다. 안 쓰겠다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2기 당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다. 지가 돈 실컷 써놓고서는 2기가 누굽니까? 허은아가 지금 당대표입니다. 이 허은아 당대표가 알아서 처리할 일이다. 이렇게 비겁하고 치졸하고 저열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직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으로 괜찮은 청년입니다. 그죠?
참으로 참 거지 같은 청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고보조금 2003년부터 국고보조금에 손을 대봤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여론이 잠잠해지고 그냥 습습습 넘어갈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2003년은요. 이준석이 하버드 전액 국비 장학생으로 갔다라고 떠들던 그때입니다. 하버드 전액 장학생으로 갔다고 하더니 하버드 2학년 때 2004년 12월에 하버드 등록금 독촉장을 받았죠. 그거 MBN 방송에서 하버드 합격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기 방송을 했습니다. 4년은 다녔지만 뭐하고 왔는지 모르는 이준석 하버드 복수 전공자로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동양아치처럼 지금까지 비리비리 살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청소하는 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개혁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이준석의 거짓말 어디까지 갈지 재밌기도 한데요. 하버드 학력 사기, 성상남 무고죄, 그리고 이제는 논문까지 표절이 의심되고 있죠. 보수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하늘이 두쪽 나도 진실을 추구하죠. 김영련 TV였습니다.